자, 냉동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일단 핵심이 첫 번째로 해동하는 법인데요. 자, 일단 물을요, 5컵을 넣습니다. 그 다음에 팔팔 끓는 물 2컵을 넣어주세요. 이러면 물의 온도가 딱 40도가 되거든요. 생선을 해동하기에 아주 적당한 온도가 바로 40도입니다. 만약에 40도보다 약간 물의 온도가 높잖아요. 그래 생선 겉면이 익고 식감과 감칠맛이 훅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자,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한 3, 4스푼 정도 이렇게 풀어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딱딱하게 얼은 이 생선을 넣고 자, 7분간만 담가주시잖아요.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. 자, 바로요. 이렇게 갓 싸온 생선처럼 이렇게 탱글탱글한 생선으로 됩니다. 우와, 네. 신기하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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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바닷물의 염도만큼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약 한 3.5%라서 100g에 한 티스푼 정도에 그냥 이게 한 컵에 한 두 티스푼 차숟가락으로 한 두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게 되면은 생선의 수분도 좀 덜 빠지게 되고요. 비린내도 좀 더 잘 용해되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.